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타임스. 아, 목이 나갔네. 네.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네, 그렇죠. 영문 매뉴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게 뭐 내용들이 되게 딱 나와 있는 내용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거 전체가 다 영문 매뉴얼이 아니고 영어 매뉴얼은 딱 여러분들 14페이지, 15페이지 정도만 집중해서 딱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들만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직접 약간 요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약간 매뉴얼의 한글화를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만 보면은 또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았으면 좋겠는 깨알 같은 기능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앞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마스터 볼륨을 만지면 당연히 마스터 볼륨이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요거를 스타트를 해놓고 네, 그리고 이렇게 옥스랑 폰도 직접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푸시 투 엔터다. 그러면 푸시 투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푸시 투 엔터 요 노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노브 하나를 선택을 하셨을 때 이거를 그렇죠, 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만지실 수 있게. 왜냐면 네. 요거는 이제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같은 해서, 경우는 이제 네. 수치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돌리시면 여기 탁탁 살짝 걸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풋 볼륨이 4개가 앞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인풋에다가 이렇게 이펙트를 먹여놨는데 아까 기타에서 여러분 그런 사운드가 나온 게 인풋에 이게 인풋 1에 기타가 ON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기타를 잠깐 들어주시죠. 네. 자, 여기서 인풋 세팅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기타가 이렇게 ON이 되어 있을 때 오프를 하면은 그냥 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다이렉트 사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타를 ON을 하는데 어떤 거를 고를 것인가. 자, 기타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여러 가지 이펙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기타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리셋에 보면 리드 더티가 있잖아요. 여기서 딱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톤들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멀티 이펙터처럼 프리셋이 쫙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큰 걸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주시죠. 풀 드라이브가 뭐죠? 네, 풀 드라이브를 고른다. 풀 드라이브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디다가 할 것인가, 인풋 몇에다가 할 것인가를 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 1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은 이제 풀 드라이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상세 수치는 어디서 만지냐? 여기서 요걸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이쪽에서 뭐 와미, 와우, 뭐 앰프, 모듈레이션 이런 아니, 거 근데, 전부 다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거 다 있네요. 다 돼요. 네,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멀티 이펙터인 거죠. 네, 마스터 볼륨 이렇게 조절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와미 페달 네, 요거 이제 저거가 있어야 되겠죠? 저거는 페달, 그렇죠. 익스프레션 페달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니까. 자, 오버드라이브를 양을 늘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조정이 가능해요. 앰프 여기서 전체적으로 껐다 켰다 다 하실 수 있고 네. 앰프 드라이브도 쫙 올리고 오버드라이브 올리고 이러면 굉장히 하이게인의 사운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버브도 마찬가지로 리버브 믹스 올리면 그죠, 이제 믹스 웬양이 많아져서 드라이 톤이 많이 죽었죠. 네, 모듈레이션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톤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뭐 리드, 웻 이런 거 해주시면 굉장히 독특한 톤들 이런 것들, 특이한 것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 리듬, 하프 더티 뭔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요런 느낌.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 인풋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리드 같은 경우에 자, 리드를 아까 다시 한번 가서 만져볼게요. 기타? 네, 기타 눌러주시고 여기서 자, 리드 더티로 갑니다. 자, 요런 걸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기타를 놓고 베이스를 한번 쳐볼게요. 네, 기타 1번 오프 할까요? 네, 기타를 이렇게 오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오프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일단 베이스 한번 쳐볼게요. 네. 베이스 잘 들어가고 있죠? 이걸 기타를 ON을 한 다음에 얘를 인풋 1이 아니고 인풋 2로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베이스에 먹게 됩니다. 내가 놓은
이 세팅을 여기서부터 무조건 인풋 1, 2, 3, 4가 아니고 어디에다 먹을지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보컬에다 먹여놓은 그냥 이런 깔끔한 사운드를 보컬에다 리버브만 먹여놓은 건데 그냥 이렇게 다 꺼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네. 드라이톤이죠. 네, 드라이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마이크도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마이크 아아아아아 지금 이게 그냥 드라이톤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원래 해놨던 보컬하고 마이크 인풋 3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들어가셔서 만지실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딜레이 뭐 켜볼까? 아! 유!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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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피치 시프트. 자 이렇게 또 네 이렇게 저 항상 피치 시프트에서 꼭 실험을 해보는 편이죠.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런 거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다 디스토션을 걸겠다. 그럼 아까 우리 얘를 먼저 1번을 3에다 갑니다. 예! 예! 와!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네. 여기 이제 FX들을 어떻게 골라서 세팅하실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각각의 악기별로 맞춰가지고 기타도 있고 보컬도 있고 뭐 드럼에 로우파이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가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톤들을 찾으실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보컬이다 할 때 여기에서 보컬 롱 리버브 말고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름 보고 일단 개괄적으로 찾아 들어가신 다음에 디테일을 잡으면 된다. 이게 네, 이게 바로 이 FX를 만지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쪽 이제 인풋 살펴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 스탑 올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만들어놨던 은총 씨가 세 트랙 대충 쳐놨던 거를 한꺼번에 시작했다가 꺼주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자 FX다. 방금 전에 우리가 만졌던 이 FX 요거 누르면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4 연동돼 있잖아요. 온오프 여기서 직접 다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밟아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펑션 들어갑니다. 펑션은 저희가 이거 3부에 한번 할 거예요. 길이, 스피드, 뭐 리버스, 페이드, 트랜스포즈, 필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요. 여러 개의 트랙이 쌓여있을 때 하나씩 벗겨서 없애주는 거. 그 다음에 바운스 뜨고 그리고 없애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펑션에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 여기서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밟아주시면 바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도 바로 이... 요 버튼을 통해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굳이 만지지 않아도 발로도 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발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 뭐 공연상 시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이제 버스킹 같은 거 하실 때.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탭 템포가 있잖아요. 네. 탭 템포에 펑션 들어간 다음에 요거 눌러주시면 바로 튜너 한번 해볼까요?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이 헤드러시 튜너 너무 좋아. 네. 얼마나 보기 좋아. 시인성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튜닝 기능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아, 뭐 이제 말한 김에 베이스 튜닝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말하면서 튜닝을 다 해줬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아까 전에 했었던 것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두 트랙씩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거 꾹 눌러주시면은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없앨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필 해갖고 하나씩 깎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눌러주면 그냥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 언두 다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해서 녹음을 진행할 땐 이걸로 녹음 진행하면 되고 멈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더빙을 할 땐 또 눌러주시고 더빙하면 되고 각각의 트랙을 플레이하고 멈추는 거 여기서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재밌는 기능들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픽스드, 시리얼 싱크, 프리가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루퍼에서의 디테일한 기능입니다. 저희가 요것들을 다음 시간에 실험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요거 말고 요 트래킹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면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샘플 여기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름 바꾸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샘플 3라고 지금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더블 클릭 이렇게 이름을 바꾸실 수가 한 번씩 이렇게 삑사리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랙 1 이렇게 하면은 바로 더블 클릭하면은 트랙 이름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그걸 바꿀 일이 이렇게 많이 있겠느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루프를 저장을 어디다 하느냐? 샘플 이렇게 있는 걸 이름을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리스트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샘플 1 저희가 뭘 저장해놨는지 한번 볼게요. 120 템포에다 저장을 해놨고요. 이건 제가 미리 가져가서 준비를 해온 백킹 트랙입니다.
불렀다가 이제 은총 씨가 기타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게 여기 드럼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드럼을 도대체 뭐 어디서 가져온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트랙들이 만들어져 있을 때 각각의 이 스탑과 플레이 버튼들은 눌러주시면 하나씩만 플레이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눌러주면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거 2,3,4는 제가 녹음한 거거든요. 이 드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드럼도 꾹 눌러주시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네. 자, 임포트 오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임포트 오디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US 오디오가 디세이블 돼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US 오디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해야 이걸 불러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있다.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는 이제 뭐 인터페이스 기능을 다 썼기 때문에 연결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토리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드럼 샘플이죠. 네, 샘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120템포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120을 치셔갖고 실제로 이렇게 120템포만 검색을 하셔도 돼요. 굉장히 빠르게 120템포만 검색을 네. 하실 수가 있죠. 엄청 많네. 자, 신스팝 1 선택이 됐어요. 들어볼게요. 인포트 해서 바로 1번만 들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똑같은 트랙인데도 이거 바뀌는 걸로 리듬의 느낌이 달라지죠? 자, 여러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없어집니다. 임포트, 팩토리. 자, 그 다음에 뭐 120 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밑으로 쭉 내리셔도 돼요. 봉고! 들어볼게요. 임포트. 정말 안 어울리겠네요. 그러게요. 이거 그냥 틀으면 자, 이번에는 좀 센 거 없나 한번. 자, 이번에 조금 강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네. 뭔가 뭐 락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락. 뭐가 있을까요? 브리티시 페스트가 모던 락 3 갑니다. 임포트. 이거 근데 템포가 다르죠? 이거는 셔플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따로 놀게 됩니다. 셔플이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순서를 이렇게 한다기보다 뭘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 트래킹을 쌓아간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걸 찾아볼게요. 팩토리 모던 락 말고 뭐 있을까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브릿 페스트였던 것 같아요. 브릿 페스트 임포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믹서창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한꺼번에 플레이 시켜놓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볼륨 이거 베이스 역할이라 제가 일부러 좀 올려놨고요. 드럼도 자, 여기 아까 우리 트랙이죠? 그 다음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패닝도 만지실 수 있어요. 패닝 같은 경우에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딱딱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패닝 창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FX 아까 우리 확인했었죠? 아까 요거는 저장 버튼입니다. 자, 스탑을 해야지 저장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오디오 루팅이랑 루프 세팅이랑 이런 것들 루팅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인풋, 모니터, 트랙, 뭐 아웃풋 이런 거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 다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 세팅, 요 뭐 클릭 세팅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을 여기서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캔슬. 자,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세팅 가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만졌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USB 뭐 오디오를 그렇죠. 사용할 것인가 팬텀 파워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 여기서 간단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여기에서 기능을 쓸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밑에 있는 이 기능들 있잖아요. 시리얼 네. 싱크, 시리얼 싱크 프리 이런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러쉬는 트랙에 대한 좀 디테일한 네. 그런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딱 헤드러쉬에서 이제 고급 사용자가 되는 방법이 요 밑에 있는 레코딩 모드와 여기 있는 펑션을 사용하시는 건데 요거까지 활용을 해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3부 활용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용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